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잉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30대 여성분들과 그리고 임신 중인 임산부분들한테 기미가 왜 자꾸 유발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는 색소성 피부 질환입니다. 특히 기미는 30대 이후부터 혹은 임신 중에 굉장히 심하게 유발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지 않고 피부에 그대로 남아서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기미의 치료는 악화와 재발을 계속 동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미는 서양인보다는 동양인에게서 굉장히 잘 나타나는 색소성 피부 질환이며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활발하게 만들면서 유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피부의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것은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것인데 과도하게 많이 분비되는 멜라닌 색소가 색소 침착이 되어서 이것이 기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부 건강에는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미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서 기미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미는 일반적으로 얼굴 피부에 유발될 때 좌우 대칭적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기미가 존재합니다. 기미의 원인은 몇 가지로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성 호르몬과 자외선 노출,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피임약 복용이나 약물 복용과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스트레스와 기미와 같은 것들은 사실 명확한 인과관계를 도출해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 기미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기미를 결국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임신 중에는 이 멜라노사이트,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을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평소 대비 약 100배 이상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 100배 이상이 증가를 해서 색소를 형성하기 때문에 기미가 굉장히 쉽게 유발되고 한번 유발됐을 때 굉장히 많이 유발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 색소성 피부 질환인 기미는 환자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기미 환자가 여드름 환자나 다른 기타 염증성 피부 질환 환자에 비해서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미가 어떤 피부 질환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를 하고 계시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기미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기미를 치료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미가 생겼을 때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미가 아주 작게 유발됐을 때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찾으셔서 이 기미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하이드로퀴논 연고를 사용해서 기미를 개선하실 수도 있고 혹은 피부과에서 처방해주신 하이드로퀴논과 트레티노인이 복합적으로 배합되어 있는 연고를 통해서 기미를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미 개선이 힘든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미 치료에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미 치료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기미를 한번 치료해보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기미 걱정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